안녕하세요. 뮤즈 까칠한 힐링 유신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좀 지치네요. 앞머리 왜 이렇게 많이 길었지? 앞머리 많이 길었지? 좀 낫죠?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랑 유리랑 등원을 시키고 왔는데 벌써 바깥이 깜깜해요.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올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처지고 지치면 안 되는데, 그죠? 아자아자아자 힘내야 되는데.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보려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재롱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바쁘실 줄 알았는데, 짠이 와주셔서 저희 재롱을 봐주시고 기분 좋게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기요랑 야옹이랑 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마초남님께서 흐흐흐 이쁘십뇨 남겨주셨습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요즘 힐링 여신이 왜 그럴까요? 그쵸? 그래 먹자님께서 자니 영상도 그렇고 앞전에 제로 투 댄스도 그렇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하트 뽕뽕뽕 세개 주셨습니다. 네. 나이가 40이 넘어도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말이 참 기분 좋게 들립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봅니다. 그래 먹자님 고마워요. 보트피싱 기린호님, 잠시 보고 갑니다. 딸기, 꽃, 체리, 나 체리 좋아하는데. 체리, 음악, 오케이. 센스 있는 이모티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국 분이신데요. 어떻게 했지? WIRABLEDEK 와이라 위라 블레덱 블레덕 네번 찍어주셨네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국내 여행님께서 유치님 정말 힐링 여신 인정. 아름다운 귀여운 짓에 넋 놓고 봤네요. 근데 4분 57초 그 영상은 하지 마세요. 안 어울려요. 귀한 이웃으로 늘 함께합니다. 응원해요. 아름다운 국내 여행님 감사합니다. 함께 행복한 7월을 만들어 가 보아요. 댓글 감사해요. 댓글은 사랑합니다. 오, 네포 채널님께서 기분 좋아지는 영상이네요. 잘 보고 힐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포 채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니쌤의 요리동아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어요. 뮤즈, 다잘 지내고 계시지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유니쌤, 다잘 지내고 있어요.
아, 힐링 여신님 목소리도 이상해. 한승희와 친구들님께서 까칠한 힐링 여신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나요? 제가 마음이요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승희와 친구님들 너무 멋있으세요. 저도 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 보기 좋고 또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버스킹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즐거운 에너지를 주시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정희님께서 오 힐링 여신님 강림하셨네요. 남겨주셨습니다. 정희님 감사합니다. 앵무새 영상 잘 봤습니다. 동글동글님께서 오셨네요. 여신님 여러 이쁜 모습들 끝까지 감상하고 가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동글동글님 고맙습니다. 동글 할배 고마워요. 꽃보다 망고링고님께서 잘 보고 있다가 4분 59초 깜놀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한번 그 데모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재밌잖아. 우리 솔 TV님, 우리 대표님, 굿나잇. 오케이, 굿나잇. 네, 부모님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바프로치님, 너무 재밌어요. 변화무쌍이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PT밸런스님, 재밌게 시청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멋있는 PT밸런스님, 열심히 운동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자기관리는 최고입니다. 박준빈님께서 구경 잘하고 갑니다. 응원하오며 좋은 인연 쭉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박준빈님 감사합니다. 저도 박준빈님 연주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또 들으러 갈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오드리님께서 까칠이 여신님 귀여우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오드리님 감사합니다. 랜선 유럽 여행님도 남겨주셨는데요. 아, 좀 부끄럽다. 여신님, 재롱 최고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제리 여행기님, 왜 예쁜 척 하세요? 그냥도 예쁘신데. 화이팅입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예쁘진 않지만 어플의 힘을 빌어서 조금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걸 즐겼습니다. 네네. 아하 보드레님, 우리 칼림바 친구, 아하 보드레님께서 매력덩이 여신님, 꺄! 어쩜 이렇게 예쁘시고 귀여우셔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칭찬 감사합니다. 아하 보드레님의 칼림바를 요즘 자주 듣고 있어요. 음악, 아하 보드레님, 그리고 음악 여행님, 그리고 앙크크, 앙크크, 앙톡톡, 앙크톡톡톡님. 네, 너무 칼림바 연주 너무 잘하시고요. 들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칼림바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제 마음을 다독일 때 다른 분들 위해서도 하지만 칼림바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잡는 그런 악기인데요. 칼림바 예, 또 사람마다 하는 분들마다 또 달라요. 그 색깔과 또 들리는 소리와 그리고 분위기 그런 것도 다르니까 또 이런 채널에 가시면 또 다른 칼림바의 다른 더 넓은 세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생각난다. 윤쌤이 우리 윤쌤도 윤쌤의 악기 연주님도 악기를 너무 잘하세요. 컵타도 저도 한번 배우고 보고 싶더라고요. 컵타도 너무 신나고, 그리고 칼림바도 컬렉션이 화려해요. 너무 많아요. 부러워. 컬렉션이 쫙 있어. 종류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도 해주시고, 너무 좋은 연주를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올려주세요. 그래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칼림바를 부탁해. 사랑합니다. 페따님께서도 트럼펫을 부시는 분인데, 9명의 까칠 여신님이 계시네요. 재미있게 영상을 담으셨네요. 잘 보고 갈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혜다님 연주도 너무 재밌어요. 가끔 노래도 부르시더라고요. 노래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주낙동가님, 멋지고 너무 귀엽네요. 영상 참 좋아요. 잘 보고 정신 반짝 나고 갑니다. 제 영상을 보고 정신이 반짝 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꽃처럼요. 어머. 꽃처럼요. 이런 멘트에 이렇게 감동을 받을까요? 매일 내 생일님께서 치명적인 까칠함에 아찔이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그죠? 한 주의 끝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7월의 시작이기도 하죠. 금요일도 잘 보내시고, 오늘 좀 저녁에 아는 사람 알 거야. 그 콘서트 있잖아. 알지? 다 같이 보는 콘서트 있잖아. 프로젝트. 아름다운 색소폰의 연주를 들으러 그때 저는 뵙도록 할게요. 불금도 잘 보내시고, 또 내일부터 장마라니까 각오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